대표 미당 서정주 국화 옆에서 나는 시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춘원 이강수 두 사람에게 왜 침을 냈냐 물어봤더니 일제가 이렇게 망할 줄 몰랐다 그랬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해방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작년 겨울에 우리 초심 백은정 선생님과 이곳에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밤을 새워 1인 시위하다가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게 언제 같은데 다시 더운 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박승복 목사님, 백은정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의의 불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가올 수많은 국민과 함께한 그날의 불신을 지키기 위해 이 집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에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최대영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저 잘생긴 얼굴에 저 뛰어난 언변에 어디 가서 설교해서 다 대접받고 편히 살 수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우리 최대영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딸 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이곳에 출국금지가 돼서 조그만한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수많은 우익들로부터 입에 담지 못한 욕설과 협박을 들으면서도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대영 목사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세탁소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목사님 앞에서 감히 성경 말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핍박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탈바꿈시켰던 바울이 로마
고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는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권력의 상징 로마 황제 밑에 핍박받고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의 위안을 줬던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이 목사님 잘 아시는 이 말씀을 저도 함께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냅시다. 싸워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겁이 많아서 할 수 없는데 이 5년짜리가 겁도 없이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당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임기가 반이 다 됐으니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반환점을 도는 것입니다. 그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5년짜리가 겁도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2년 반짜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퇴임 이후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 관저 예산이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거 보셨죠? 그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퇴임 이후에 네, 잘 준비된 선거구치소가 있다는 안내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어이가 없죠. 수사심의위원회 김상현 국장의 죽음을 생각해봅니다. 감정이입을 해봅니다. 이 40대 잘생기고 잘나간 이 국가 공무원 반부패를 잡겠다고 애국심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국장으로서 영국의 유학을 가 부패 문제를 고민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아낼 것인가를 연구했던 양심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남매 아들 딸을 둔 40대 가장이 생때 같은 목숨을 끊어야 됐을 때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300만원 기월백 수술을 이거를 수사기관에 이첨하지 않고 종결처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사인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저는 그 김상현 국장의 그 고뇌 내가 여기에 저항하지 않고 종결처분에 사인했을 때 나의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삶이 무엇이 될 것인가 내 아들 딸에게 아빠로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두고 밤새 고대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국장님의 안타까운 죽음의 면목을 빌고 죽음을 당하고 나서도 쉬쉬하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밝히느라고 눈치를 보느라고 뭐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에 정말 위로를 보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2의 이러한 억울한 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싸워나갑시다. 연대하고 힘을 주고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연대로 끝까지 몸을 붙들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한 말로 기독교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성범 목사님도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크리스천들이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신앙 고백을 전 세계 수십억의 크리스천들이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지식인으로 잘 나가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을 죽이고 싶어도 총독의 승인 사인이 있어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리사인과 사두개파들이
예수를 신상모독으로 잡아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선고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책임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강도를 놔두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유대인에게 던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사인 사두개파의 선동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핑계를 댔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누구들이 결정한 거다 라고 했지만 빌라도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죽은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본디오 빌라도 당신의 사인의 책임의 중함을 엄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에 넘겼다고 해서 당신의 책임이 회피되는 것입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 이원석, 이참소서 중앙지검장 담당 검사들, 김상렬 국장 앞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이게 무혐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법과 원칙이에요? 이게 최소한의 상식을 벗어난 이런 벌거벗은 이 김건희의 거의 용역 깡패 수준도 못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권력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 다음이 지나면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추수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새로운 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줄까? 우리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 촛불로 만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는가? 저 송경계 자신부터 반성합니다. 이 연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들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새로운 책임을 맡겼을 때 이러한 폭로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이러한 정치, 검찰, 부패 세력을 일소화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해라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서로 격려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니체가, 프리드리 니체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을 닮지 마십시오. 괴물의 심연이 여러분이 바라보면 심연도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윤석열이라는 이 깡패 같은 이 부도한 반민족적 정권과 싸우면서도 우리 동지들끼리 연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주어서 우리 최재형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외롭게 정말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마지막까지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을 듣기 위해서 뜨거운 한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대표님 집행이래요. 네. 여러분 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로 무려 6가지나 무죄 추정으로 불기소해버렸습니다. 15명이 어떻게 뽑혀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모르고 5시간 반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합의됐는지 그것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석 검찰청장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반푼이 검찰청장.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쪼다 검찰청장으로 기억될 것이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다시 한번 결기를 가지고 개검, 떡검, 똥검, 새검, 콜검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원석 총장에게 한번 외쳐봅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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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대검찰청에도 힘차게 달려와서 뜨겁게 외쳤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분도 여기 왔습니다.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안진걸 안진걸 안진걸. 네. 예, 오늘 또 이렇게 달려주신 우리 민주진보 애국심 여러분 고맙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낯익은 분들도 많지만 오늘 저희들이 방송에서 2시에 용산관제 앞에 집회가 있고 6시에 미스청 앞에 집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말 반가운 분 경기도 용인에서 처음으로 우리 용산관제 앞에 달려오신 참 용인시민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첫 참여라는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 분씩 1인당 한 분씩 1인당 서너 분씩 다음 주에 더 많이 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추석 때 민심이 폭발해서 추석 이후에 9월 말에 촛불집회도 있을 것이고 또 민주도 총과 한국진보연대들이 주도하는 진보당 등이 제안한 9월 28일 국민촛불기대회도 있는데 그때는 정말 10만, 20만, 30만 한번 모여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오늘도 우리 서울의 소리 노천TV 강연TV, 불꽃시사TV, 김대현TV, 건설산업신문TV, 우리, 건설신문고TV, 정백태TV, 이렇게 많은 최정목사TV, 진용호TV, 진용호TV까지, 이렇게 많은 뉴미디어 채널들이 이곳 현장을 생방송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번에 못 오셨지만, 극심한 민생고, 여전한 무더위, 또, 모든 상황이 짜증나서 아유 귀찮아서 짜증나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오신 여러 사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언제나 김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에게도 큰 연대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뉴미너 채널 그리고 그분들을 또 저 뒤쪽에 시상은발견 TV도 있습니다. 예, 안 보여가지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또 가운데는 보니까 집회에 빠짐없이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백선화 시민연대라고 아십니까? 네. 예, 백선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10명에서 많게는 30명의 민주시민 패널이들인데 정말 집회를 밝고 맑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저 가운데 백선화 시민연대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합석권 기념사업회에서도 왔습니다. 아, 예, 합석권 기념사업회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저 뒤에 계시네요. 예, CR의 소리 합석권 선생님 기념사업 감사하고요. 최재형 목사님 옆에는 몸이 안 좋으신데 멀리 인천에서 그리고 극우단체로부터 많은 고발 당하고도 저희들이 꿋꿋하게 함께 싸우고 있고 공익근로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진용호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좀 이따 발언하겠지만 최근에 11명이 입건되고 2명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10명 가까이가 참고인으로 또 소환 통보를 받아서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 우리 민주당 영양평 지역위원회 여현경 군의원과 김현호 조현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결국 이 싸움은 저희는 생각 같아서는 친일 매국으로 당장 끌어내리고 싶습니다만 헌재로 탄핵안이 났을 때는 친일 매국 같은 것으로 탄핵안이 받아내기는 정말 안타깝지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국회의 국민의 의원들을 움직이고 헌재의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 움직였습니까? 바로 이체 양명주 본부장관 비리, 그 중에서도 양평고속도로 비리, 공지부 비리, 보안사주 사건, 주가조작 사건, 그거에 대한 비호 사건, 그리고 명품백 뇌물수수 및 민사기획 사건, 그리고 전 건너편에 용산관계의 불법 사우나론, 불법 드레스룸, 불법 광주민간과 정자, 이런 것들이 탄핵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의 투쟁을 좀 더 모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저도 어저께 복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법제하자라는 촛불행동과 김준호 의원의 기자회견 갔다 왔습니다. 2시에 기시다 방한 규탄집회에 저녁에 많은 시민들의 방한 규탄집회를 했었습니다. 해야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기자 당장 끌어내는 투쟁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 범국민적으로 수일 맹노조건을 처단하자 규정을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통과시키고 그래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만들고 헌재에 갔을 때 탄핵안이 가결될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그 투쟁의 핵심이 여기 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 집회 이름이 이채양명주 시민연대와 서울의 소리 집회인 거 아시죠?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가장 이해가 빠르고 가장 큰 분노하고 슬픔과 여전한 충격으로 지내는 사건이 바로 이태원 참사와 최수근 상병님의 억울한 죽음과 양평고속도로와 공공기구 비리요 역품뱀 뇌물 수수 및 의사계의 직권남용으로 주가 조작, 장고 조작입니다. 그리고 직권자의 일도 있지만 직권의 그런 수사를 방해한 사법 방해인은 단골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단골 탄핵해야 되는 거기다 김건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제 성책난 불법을 저질렀고 감사하면서도 그게 하게 됐고 이제는 공천까지 불법으로 개방한 걸 여러분 보셨죠? 김영철을 기만 텔레그램 보냈겠습니까? 총선 단독 의원한테 지배하게 텔레그램 보낸 거 오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주변에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두 명이 아니다. 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김대중 지적을 하러 빠른 텔레그램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원 뉴스토마토 등에서 추가 폭로도 여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때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부와 보물가와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당장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론 지금 터져나온 사건을 잘 살려서 추석 박상에 모두 올려서 추석 박상에서 김건희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제 20분 만이나 10%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추석이 끝나고 9월 중순에 9월 말에 대규모 집중집회와 국민 총동집회 때 1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승부를 걸어서 윤석열 김건희 정부를 끌어내리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또 단박이 없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이긴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고맙고 내일도 고맙고 추석 이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고맙고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걸 수장 앞으로 더욱더 건강에 힘차게 주장하려고 경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서 앞쪽으로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더니 진행을 하고 있어. 발언을 하면 발언만 해. 그거 다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지가 다 진행하고. 그래도 우리 안진걸 수장이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작가회의 6.15 민족문학인 남측협회에 함께 하신 우리 김효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네. 따뜻한 격려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세가 꽤 많으신데도 오늘 이렇게 집회에 참가해 주시고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는데 미국의 데이비드 캘러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죄는 있는데 처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란 사회도 죄의 범죄를 하지만 처벌받지 않는 그런 사회라고 고발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저질러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징계받지 않는 범죄는 또 다른 범죄의 알리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김건희의 범죄와 그리고 그의 악독한 간악한 술수들을 끝장내고 그리고 김건희를 기어이 구속시키겠다는 결의가 오늘도 더욱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기어이 저 농산 개고식까지 행진을 하고자 하는데 빠지실 분 한 번도 안 계시죠? 네! 대답이 좀 적어. 지난주처럼 다 도망갈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우리 청관 이사님 이태원까지 가서 돌아오는 걸로 하게 됐대. 그러니까 오늘 도망가지 마. 가슴속에 도망갈 것을 하고 계신 분 이제 정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곳 한강진영 2번 출구의 현남대학은 김건희가 사는 그 광사 앞에서 목젖에 칼을 들이는 형국이라면 저 양평에서 온갖 수작질을 하는데 그 수작질을 못하게 만든 위대한 전사요투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양평에서 올라오신 양평에서 내려오신 우리 세 분 함께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양평의 전사들을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디며 싸우고 계신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독립투사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전사 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거주자 인사개인 내분수수에 이어 대통령의 부인 민간인 김건희 씨가 총선기간에 공천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각 탄핵이 되어도 모자랄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며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또 하나의 국정농단 서울양평고속도로. 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은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포함하여 15년간 지역에서 조율하고 합의하여 결정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불법으로 옮기려다 적발된 그런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종점을 불법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 3천억 원을 포함해서 2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이런 국책사업을 국가 최고 권력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채우려 했던 사건입니다. 이 초유의 부동산 게이트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두고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 일당은 국민에게 엎드려 석고 대세를 해도 모자랄 판에 287일간의 천막농성을 포함하여 가열차게 진상규명 투쟁을 해온 양평 여주 양평 동지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여기 김현우 동지께서 사건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양평에서 여주에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최재형 목사님께서 이미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된 데 이어서 여주 양평의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고속도로 진상규명을 하연차게 투쟁하며 밝혀냈던 10여 명의 동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된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주 양평 양평여주만 푹 집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안 탄압을 일삼는 것은 고속도로를 둘러싼 그 의혹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열차 투쟁으로 김건희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불편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위축되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어느 것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역사 참사, 의료대 참사, 인사 참사, 참사만 몰고 다니는 정권입니다. 유신 독재보다도 군부 독재보다도 더한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도, 대한민국의 영토도, 대한민국의 역사도 어느 것 하나 지킬 능력이 없는, 아니 일본의 송두리째 갖다 바치려 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을 벼락
대학지를 일삼고 있는 대통령을 총 칼날을 세워 민주주의마저 갈기갈기 난도질하고 있는 대통령을 이제 집권자인 국민들은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군의 반만년 역사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최악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승만을 파열시켰던 4.19, 전두환을 항복시켰던 60항쟁,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혁명까지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은 반드시 분노한 민중들의 힘으로 심판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절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투쟁해야 바뀝니다. 투쟁하는 만큼 바뀝니다. 우리가 발벗고 뛰어야 우리는 설 땅이 생기고 미래가 보장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족의 역사도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도 우리 모두의 땅도 우리 모두의 바다도 투쟁해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함께 싸우겠습니다. 서울형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그날까지 저 그간 무도한 윤석열 정권 탄핵하고 공안타다 분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건호라고 합니다. 항상 어색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날이 아직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바람 부는 거 보면 꽤 선선한 것 같습니다. 지겹게도 무덥고 끝이 없을 것 같은 올 여름도 계절의 순항 앞에 꽃무늬를 감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숨막히고 답답한 무도한 시절도 곧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여주 양평에서 자행되고 있는 치졸한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지난 2월과 3월 양평 여주 지역에서 시국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시국강연회 초청 강사였던 최재원 목사님이 선거법 비번 소지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던 여주 양평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이미 수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대해서 해명했음에도 주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무더기 구속한 겁니다. 그리고 단순 장소 대관을 보았다는 이유로 80이 다 되신 어르신을 포함해서 피의자들을 야간 밤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도를 넘는 과잉 수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의 무리한 수사는 별건 수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4월 5일 총선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유세 차량에 올라와서 연설했다는 이유로 당시 유세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관계자들을 전부를 피의자로 입건한 겁니다.
얼마 넓지 않은 여주 양평 조그만 시골 마을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지역 정치인 10명을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우리 여주 양평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시의원이 5명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입건됐고 지역위원장이 입건됐고 지역위 사무국장이 입건됐습니다. 이건 야당 탄압의 수준을 넘어서 일당 독재 획책하는 수준 아닙니까? 과연 왜 양평여주 지역에 이렇게 무리하고 과잉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양평에서 대통령처가 양평공용지구 개발 비밀 유형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본문 남한강흥에서 비밀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의 고속도로 비리 의혹까지 이것들을 제기하면서 장시간 농성 투쟁하고 함께 투쟁했던 것에 대한 권력의 불편한 심기를 경찰이 스스로 알아서 살피면 심기수사 그것밖에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권 밑에서는 평범한 시국 강연을 개최했다고 해서 소환되고 피의자 입건되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될 응급환자가 구급차 땡땡이를 돌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 나라 이곳 저곳에서 국민들만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윤석열 지하에 이 나라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평범한 노력을 해야 되는 지랄 같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 개고생 끝내고 평범한 일상을 찾기 위해서 이미 출발한 탄핵열차 더욱 가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력하고 무능폭정으로 문제지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똥무늬 감추고 사라질 때까지 탄핵 폭주 기관차 돼서 다같이 함께 돌진해 갑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인사 안 하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 분명히 올 때 연설을 한 바로 한 3분 정도 하기로 약속했는데, 저는 이러지 않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현정 의원이 4인일 때, 예, 지금 나름대로 정치인이잖아요. 네, 4인일 때부터 함께 10년을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지금은 여현정 후원에 에서 함께 길동으로 일하고 있는 조현주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너무 길게 하셨기 때문에 구호하나 외치고 그리고 다음에 여기 왔을 때는 네, 대구동님 말씀처럼 춤으로 여현주와 함께 인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국정농단 윤석열의 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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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양평을 지키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는 세 분의 전사를 여러분 뜨겁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조현주님이 혼자 발언하는 걸로 두 사람 옆에 있고 그렇게 길게 할 줄 몰랐어. 짧게 할 줄 알았더니 시간도 막 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탄핵할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 이태원까지 힘차게 행진하고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했으면 함성 3초간 시작! 세상에 저 개고기집까지 갈 때는 함성이 되게 작던데 이태원 간다니까 금방 소리가 나서 네. 저 오늘 탄핵의 결심으로 행진까지 끝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집회에 오시는 목사님들 참 많은데, 그 중에
두 번째로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목사가 있어요. 저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 애들이 나를 건들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최재형 목사는 연락에 괴롭히고, 그리고 진영호 목사는 졸라게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 진영호 목사 오랜만에 불러서 이야기 좀 들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졸라게 괴롭힘 당하는지. 여러분, 우리 진영호 목사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영호입니다. 제가 감히 최재형 목사님 이름의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재형 목사님께서 받는 고통은 정말 진짜 고통이고, 저는 그냥 살짝 고통에게 남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특별하게 제가 자랑을 활동한다거나 특별하게 여러분들 앞에 계속 하나도 없고요. 아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윤석열 정권이 이로 생겨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집단이 있습니다. 뭐 정치 집단도 있고 여러 가지 집단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개시기와 윤석열이 대통령들한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자격은 없지만, 네, 수많은 목사를 대신할 자격도 없지만,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죄 인사를 받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이 목사들의 집단은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검사들을 생각하시면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사님들은 자식이 오류가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검사들이 그렇죠. 검사들이 본인들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목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936년도에 가톨릭이 신사참배를 했고요. 1937년도에 개신교 감리교단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도에 그 당시에 조선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종교가 아니라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허락을 하고, 그리고 전투기 두 대를 사다가 일본의 일왕이 갖다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개신교의 주류는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을 했고, 이승만 때는 이승만에 빌붙었고, 그리고 박정희 때는 박정희 독재권력이 빌붙었고, 전두환 때는 전두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1987년도에 오직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한기총이라는 집단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한기총 그러면은 정거근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거근이 목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거근이 대한민국 교계를 대표합니까? 아니요! 저는 감히 대한민국의 목사를 대표할 사람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정권에 당당히 큰 소리 치고 윤석열 보고 너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갑자기 그 윤석열 와이프 이름이 왜 생각 안 나지? 김건희! 아, 김건희! 그쵸? 아, 왜 그러냐면, 저는 도대체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이 권력의 핵심이 되고, 왜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천지전능해. 막 하나님 같아,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 권력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로 잘못했다라고 일대일로 맞장을 뜰 수 있는 최재형 목사님 같은 사람이 진짜 목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과연 진짜 목사는 몇 명이나 있을까 가만히 세워보면, 자,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아까, 아유, 훌륭하신 분이 설교까지 막 하셔가지고 제가 감히, 예, 설교는 하지 못하겠고, 이 불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
외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 기독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보수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교리상, 경제학적으로도 이 기독교는 무조건 나누거든요. 돈이 들어오거나 물질이 들어오면 무조건 나누는 게 기독교고, 사랑도 나눠야 되고 힘도 나눠야 되고 모든 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안 나누죠. 절대로 안 나눕니다. 가시기만 하고 뿔리기만 하고 세우기만 하고. 그런데 보수 기독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 친일파 내분도들이 본인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개신교는 한국의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도 제대로 친일파는 아닌 적이 없고 권력자 밑에 빌붙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내 교회사 자료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기관들이 나와서 3.1절에 일자기 같은 것만 달아놓고, 어떤 목사들은 설교를 하는데 손에 왕자색인 윤석열을 뽑아놓고서 일본과 친해야 된다 그러고, 일제강점 위에 어리석고 게으른 조선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본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는 개소리를 합니다. 목사들이.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한국의 개신교의 이 친일 내국 집단, 이 주라이트 집단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왜 개신교에 대해서 왜 비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대형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 웬만한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 사고방식이 대부분 뉴라이트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거든. 신학교 때부터 배워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승만과 함께 건국에 힘을 썼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왜 친일을 했냐, 왜 내국을 했냐 그러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라고. 근데 목사들이 그랬어요. 정말은 그랬는데 아무도 목사들을 별로 비판을 안 해. 여러분, 정광 같은 사람들은요 목사들 사이에서 목사를 친구도 안 당해요. 왜냐면 입만 열면 나오는 게 정말 거짓말이고, 성경적으로 교회의 신학적으로 만든 게 한마디도 없거든요. 근데 비열한 게 뭐냐면 정광으로 입을 통해서 이 기존에 있는 이 기독교 집단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차지하고는 정치적인 이익을, 나쁜 놈 역할은 그놈이 하고 지들은 뒤에서 따먹기만 하니까, 지들은 뒤에서 이 국민의힘 정치인을 만나고 뭐 대통령 만나고, 빨리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지만 한국의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시경이 된 것에는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 하신 게 아니세요. 그놈들이 했더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왜 어떤 교회를 다니든 손에 왕자석에서 대통령 된 윤석열을 보고 지지하는 그런 목사가 있더라면 절대로 그 교회를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저께 수사심의에서 김건희를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부를 준 사람이 나는 내부를 줬다라고 하는데, 내부를 준 사람이 공인 제보자를 피의자 취급해서 막 조사를 하는데, 도대체 김건희가 누구예요? 아니 왜 그 사람은 누구냐고. 왜 그 사람한테는 윤석열은 아무리 욕해도 별로 비판 안 받고 경찰에 수사도 안 하는데, 왜 김건희는 김건희 그러면은 수사를 하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김건희가 뭡니까? 아니 도대체 뭔데 막 선거하는데 막 자기가 마음대로 막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선거에 참여를 하고 뒤에서는 인사에 참여하고 뭐 디올백을 받아도 이 사람한테는 선물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말 질문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종교가 썩어빠지고 언론이 썩어빠지고 정치가 썩어빠져도 우리 민주시민들은 할 말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무리 힘들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웅들이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웅들이 영웅이 있게 한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이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반드시 윤석열과 김건희를 심판하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다르게 세워줄 것이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졸라 괴롭힘을 당했으면 저렇게 말이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영 목사 다시 한번 격려와 그리고 지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김상현 국장을 죽음으로 보는 살인자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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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오늘 탄핵할 결심으로 김건희를 구속시킬 결심으로 이태원까지 행진 한 명도 안 빠지고 같이 가실 거지요? 예! 이 정도 분위기가 꼴한데 끝까지 가야 돼. 다시 한번 함성 시작! 경찰 기동대 여러분 이 함성 들으셨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주는 거의 딴 데 가서 딴짓하느라 왔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실존적으로 평등하다. 이야 박승범 목사가 실존 얘기하니까 다들 얼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실존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는 가불병정 나누면서 서로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평정화 시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끝장내기 위해서 불끈 일어나서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을들의 연대, 바로 을들을 위해서 앞장서 싸우는 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을 고발하고 재벌 갑질을 신랄하게 비난했던 을들의 연대 대표 우리 박창진 대표님을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멋진 박창진 대표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을들의 연대 대표이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유명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박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집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 땅콩을 지금 전시해놓고 마구잡이로 나눠주고 계시죠. 이거 2차 가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쵸? 이 트라우마를 생기게 하는 그런 걸놓고 그걸 막 나눠주고 있는 이 집회의 책임자가 누구냐? 땡봉! 당신이냐? 제가 살짝 우리 땡봉 선배님 존경했었는데 오른쪽으로 접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와서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분이 고 김국장님이시죠. 제가 이제 2차 가해라는 얘기도 드렸고 또 어쩌면 이 김국장님이 처해 있던 상황이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하고 사뭇 복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막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자 여러분 김국장님 같은 분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칭합니까? 내부 고발자 혹은 공익 제보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흔히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슬퍼하기도 하고 동감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비난을 하기도 하죠. 그를 용기면 싸우지. 이 세상에 버텨봐야지. 왜 자기 목숨을 포기해? 라는 말을 아주 쉽게 내뱉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안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에서 24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 두 번의 사례를 봤었습니다. 자, 비행기 안에서 자살을 한다. 자살을 할 만한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화장실이요? 네, 오직 한 곳, 화장실밖에 생각이 안 드시죠? 화장실, 비행기 안에 화장실 공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좁고, 밀폐되어 있고,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자,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자살을 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해, 상해를 자기 몸에 입히는 거죠.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목을 매단다라고 얘기하는 질식사입니다. 자, 이 두 경우 모두 다 이 밀폐된 공간, 수많은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 끝까지 나는 죽고야 말겠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해야만 죽게 되겠죠. 지금까지 이르게 되겠죠. 제가 대한항공이라는 회사 안에서 나름의 내부 고발을 하고 나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내부에 있는 수많은 동료들로부터 받게 되는 따돌림, 불이, 조직이 가하는 구조적인 불이, 이 사건을 행사해서 자신의 지위를 하락시키거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 제가 아까 2차 가해 얘기를 하면서 깜빡 잊어먹었는데, 제가 이제 제일 크게 당했던 2차 가해 1위가 오늘 이곳에서 벌어졌고, 두 번째 2차 가해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2차 가해였냐. 여러분,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언제 있었죠? 2018년도에 있었죠. 2018년 1월에 아직 저하고 저에게 가해를 했던 회사 또 당사자하고 소송 중에 있고 그분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 있는데 9시 뉴스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그 땅콩 해양의 모 회사의 회장 두 딸 다 갑질로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큰아들 배임형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였는데 그 일가족이 성화봉송을 등을 횃불을 들고 9시 뉴스에 성화봉송자로 나오는 거였어요. 이거 2차 가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 이미 초기득권인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 국장님이 이 조직 내부의 불의를 환가하려고 할 때 이런 병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비행기 안에서 한번 정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겪다 보니까 유니폼에 있던 넥타이를 풀어서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제 목을 이렇게 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짜 보호되어야 될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불의에 저항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죽어나간다 그러면 그 사회는 온전한 사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어제 페북에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나라 현재 제일 럭키한 사람은 딱 한 명 있다. 누구? 네, 럭키 거디만 있고 나머지는 다 불행한 이 사회. 이거 맞는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그 단초의 가장 기본이 어디에서 왔느냐. 불의를 제대로 천발하고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비판 지점 중에 하나가 매우 친일 정권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친일 세력을 제대로 처단하고 그들의 죄를 물었다면 바로 불의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무도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독일 치하에 2차 세계대전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독일의 지배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940년에서 45년까지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부역자들,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 앞잡이 노력한 사람들 처단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소요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60년이었어요. 2000년 초까지 끊임없이 그런 국가를, 국가의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처단하고 차단해서 처벌했던 겁니다. 이런 불의에 단호한 태도를 담는 국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국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투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 김 국장님이 또 저와 같은 공익 제보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투쟁합시다. 지금이라도 불의를 처단하고 독립운동 해봅시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독일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국가로 나가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못한 그 독립운동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봅시다. 동의하신다면 우리 농구를 한번 해야 될까요? 자, 타도하자 불의한 정권 하면 타도하자 한번 세 번 외치고 저는 오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정권 타도하자 을들의 연대대표 우리 박창진 대표님 위해서 다시는 2차 가해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힘내라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하는 중에 집회 중에 우리 이차영민도 시민연대 공동대표의 김경일 신부님 오셨습니다. 신부님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막 전혀 환영을 하지 않네. 신부님 잘하세요. 환영을 하지 않잖아. 아니 저분한테 마이크 주면 30분 갑니다. 마이크 못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예 광주교구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이태원까지 힘차게 행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제가 이분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빨갱이, 간처, 스파이, 목사 아닌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가원이 우리들이 막 간첩이라고 매체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언더커버 취재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저널리스트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통일운동가 최재형 목사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통일운동가 최재형 함께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나 우리
민중들에게 비전을 제공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비전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낱말해서 쓰는데 비전이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게 비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목표이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보셨습니까? 이제 올 가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가을을 넘기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아마 임기를 다 채울 것 같습니다. 결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제국 아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제국, 대한민국 할 때 이 대한의 유래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역사적 유래가 뭡니까? 대한이 어디서 온 겁니까? 대한은 마한, 진한, 변한 이 삼한이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이 땅에서 내려왔던 우리 조상들의 부족을,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 삼한, 일통 이 거대한 마한, 진한, 변한을 하나로 통하자 해서 커다란 한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대한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일본은, 일본 열도는 원주민들과 미개인들만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우리 조상들이 열도로 가고 신라의 조상들이 가고 백제의 조상들이 가서 그들에게 문화를 이식해주고 알려주고 지식을 가르쳐준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심지어는 2002년도에 일본 천황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천황의 모계 혈통도 백제의 후손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은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거나 침략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제 36년의 그 망령을 지금도 다시금 일본 자위대를 통해서 한반도와 우리 대한민국을 침탈할 그 야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윤석열 일당은 반국가세력으로서 일본과 작당하여 대한민국을 일본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야욕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비전이 아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반국가세력이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가 반국가세력입니다. 반국가세력이 누구냐? 최은순과 김건희가 반국가세력입니다. 반국가세력이 누구냐? 300명의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은폐하고 엄폐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부역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 300명의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도 반국가 세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 몇 명의 국힘당 의원들, 저 국힘당은 역적 폐당의 길을 가고 있지 민족의 길, 애국의 길을, 또 통일의 길, 이런 길을 타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하고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에 기도해서 모든 시간과 정력과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 이 윤석열 정권과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미래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통일된 조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양평 국민들, 여주 국민들은 일어나라! 해병대여 일어나라! 경찰들아 일어나라! 모든 군인들아 일어나라! 공무원들아 일어나라! 자, 이 공영장에 공영만 보고 연예인들만 쫓아가는 청년대학생들아 일어나라! 하시는 애국민 시민이 함께 계시고 늘 지지하고 격려하시는 그리고 뜨겁게 호응하고 박수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열정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애국민 시민이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최재형 목사님 힘내시라고 함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걸 하시겠습니다.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외국 정권, 스파이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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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망 국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술 국치를 잊지 않았듯 우리가 9월 6일 어제 물망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검찰청장님 이원석 검찰청장 그리고 15명의 수사심의위원들을 기꺼이 찾아내고 그 뒤에서 배후에서 정책부 심의관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똑딱까리 노릇하는 놈들 이 개검, 떡검, 똥검, 새검, 털검까지 더럽고 추악한 검사놈들 끝장낼 때까지 우리 함께 뜨겁게 전진하실 마귀 있으신 분은 함성 시작! 결기면 우리가 행진할 결심, 탄핵할 결심, 김건희를 구속할 결심 충만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 말씀. 공지 말씀 첫 번째가 박성호 목사님이 하도 욕을 해서 유튜브에 전기를 받아요. 좀 온유한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네. 어저께 수심회가 무혐의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미 선언을 했지만 서울의 소리 또 친정 목사가 거기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날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고 화요일날 11시에 대검 앞에 가서 이번 수심회가 왜 무효인지 첫 번째 150에서 300명 정도의 의원 중에 추첨을 했다는데 그 추첨을 한 자가 바로 윤석열 캠프에 있던 자예요, 책임자가. 그럼 그 추첨한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무혐의 줄 사람만 데려온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수심이 무혐의 결정에 많은 언론들도 그렇고 심지어 김종인도 내 그럴 줄 알았다. 나도 그 노인 내가 그런 얘기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건희 무혐의를 낸 권익희 또 대검 권익희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의로운 김 국장님이 계시는데 검사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죽으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진실을 국민들한테 폭로하는 거라도 한 사람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수심이 열리기 전날 이원석 총장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김재형 목사님 불러다가 들어야 된다 했는데 김재형 목사를 배제하고 수심을 여니까 이문정 검사가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검사 중에는 김 국장 같은 분이 계시는데 이문정 검사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분한테 많은 힘을 실어줘야 검찰도 변할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다른 소리는 이문정 검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비록 현직 검사지만 이문정 검사가 정말 이원석 총장한테 예, 직원으로 과거에 이원석이 어떤지 한 것까지 다 메일에 썼는데 결국 이원석은 예, 더러운 검찰총장으로 예, 오명을 뒤집어 쓰고 호전대회 예, 부끄러운 그런 예,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한가닥 신랄 같은 기대를 했던 이원석이 윤석열 하수인에 결국 끝까지 벗어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말 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검사 중에 한 명으로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짓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번 추심이 우연히가 우리 투쟁력을 더 높여주고 예, 주석 밥상에서 많은 그런 예, 검찰들의 비열한 행위에 대해서 질타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예,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또 대한민국이 예, 일본한테 억눌리지 않도록 저 일본 총도 윤석열을 함께 끌어내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네, 행진 가죠. 예, 갑시다. 자, 우리 이쪽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저 플래카드 옆으로 3년 총대로 한번 보여 쭉 함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분도 남지 마시고요. 갔다 돌아올 겁니다. 3년 정도로 저기 쭉 함께 행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알았어. 저기 가가지고 있는 분도 빨리 나오세요. 동작 봐라 동작. 하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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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 해도 돼. 네. 한, 저 이태원까지 지금 행진을 해서 갈 겁니다. 나경원도 컴퓨터 못 하고.
서울의 소리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오늘 힘찬 행진의 결심, 한마음으로 결심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을 함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자, 우리 부활을 외치고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명품내물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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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외국 정권, 스파이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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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왜 차가 천천히, 천천히 가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딱 좋아, 딱 좋아. 자, 다시 한 번. 딱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명품 뇌물! 국정농단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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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짜리 수사심의위원회는 무효다! 이제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즉각 재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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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떡검, 꿀검, 새검, 이 컬검 검찰들은 즉각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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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 행진은 우리 발걸음 한 발이 고 김상현 국장을 생각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이 부패방지 국장을 죽으러 원하는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크게 힘차게 저 우리 뭐 여러분의 왼편에 보이는 그 김건희가 사는 사택, 윤석열이 훈육되는 곳, 저곳을 향해서 힘차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건희야! 감방 가자! 감방 가자! 감방 가자! 감방 가자! 우리 김건희에게 우리가 왔다는 것 함성으로 붙이겠습니다. 함성, 시작! 김건희가 살고 윤석열을 훈육하며 가끔 술도 먹이고 채찍으로 때리며 피가 툭툭 튀면 아니 멈춰요, 선생님. 사우나에서 찜을 찌고 있다는 전갈이 들렸습니다. 우리 불쌍한 금치산자 윤석열을 하루속히 해방하는 길은 김건희를 구속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함성 시작! 우와! 자, 우리 한번 운을 맞춰보겠습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을 농단하고 명품 뇌물에 중독된 중독자 그리고 온갖 사건 사고에 관여되는 사건의 모든 사건의 주범 김건희를 이제 우리가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칩니다. 명품 뇌물 국정농단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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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더 김국장을 추급으로 몰아넣은 김건희를 구속하라! 여러분, 생선 똥물을 처먹으면서도 충성을 보였던 우리 김 전 국회의원도 패대기를 치는 정권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김건희에게 가진 알량과 아양과 요사를 떨면서 충성했는데 잔혹하게 버림받은, 그리고 그렇게 씹다가 버리는 껌처럼 버리는 인간이 바로 요녀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지난 4.16 총선에도 개입한 증거가 명백한데 아직도 검사들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도 도차, 입건도 도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외쳐봅니다. 이 개검, 떡검, 똥검, 쇠검, 골검, 이 검찰놈들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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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섭 검찰청장은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그 오명을 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정농단을, 부정과 부패를, 그리고 명품 뇌물을 매감매직한 살인자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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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하라! 예, 체포하라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이태원로를 가득 메운 애국 민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양명주 시민들과 서울의 소리, 우리 수많은 양명주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이 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잘 있잖아, 모르니까. 윤석열을 끈짝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 새로운 민주정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힘상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함께 외쳐주십시오. 명품 뇌물 국정농단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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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에서 체포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살인자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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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국민권익위에서 청춘을 다 바쳐 대한민국의 부패를 방지하고 인권을 수호했던 위대한 공무원을 기억합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친 우리 고 김상년 국장님, 고 김상년 국장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은 왜 죽음에 이르렀을까요? 바로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술을 조작하라고 위협받고 겁박을 받은 거에 저항하고 항거했던 우리 김상현 국장님은 불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부정의에 함께하지 않았던 그것으로 당신의 양심과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또 김상년 국장의 죽음은 바로 살인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으로부터 기록된 것입니다. 김건희를 구속시키지 않고서는 그분의 명예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김상현 국장을, 국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외칩니다. 살인자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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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처먹어도 그것이 삶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세
대한민국의 민족적 정의와 국가의 기반을 저희 놈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민주 시민, 청년애국 학생들의 힘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민족의 정의, 국가의 기반을 전당하는 길에 이제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민 권력입니다.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대국민도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요, 진정한 권력자입니다.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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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권력자는 바로 애국민주 시민들입니다. 자, 진정한 권력자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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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밥을 처먹는 요녀가 있습니다. 뇌물을 받아도 뻔뻔스럽게 괜찮다고 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외쳐내는 이 시대의 살인마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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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이거 짧아서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음악 하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생민 TV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다 같이 고생하는 거죠. 함께 외치겠습니다. 친일 매국 정권, 스파이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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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의 행진을 더욱더 단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함성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 태원도가 다 떠나가도록 힘차게 외칩시다. 함성 시작! 대원은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윤석열 정권, 이 매국 친일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결연한 행진입니다. 윤석열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외교는 참혹하게 망가졌으며 경제는 참담하게 몰락했습니다.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수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에 함성이, 아우성이 귀에 쟁쟁합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159명 청년의 함성이 빗전을 맴돌고 있고 저 청주 오송 참사에서는 14분의 의인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세수군 해병은 그렇게 순직당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수군 해병의 일들을 순직 사건을 위해서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에서 우리 박정훈 대령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마약 수사에 우리 백혜련 경장은 수사에 모든 책임을 지고 좌천됐습니다. 수사를 잘했는데 104kg에 이르는 마약사범을 검거했는데 오히려 좌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김국장님의 죽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응급구급차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어르신들도 청년들도 아기들도 있습니다. 이 더 이상 이 추잡하고 난잡하고 이 참박한 정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그 모든 사건의 주범인 김건희를 끌어내리고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명품담을 국정농단 살인자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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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후미에게 독도를 갖다 바친 놈, 역사를 뒤집어서 갖다 바치는 놈,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한미 군사동맹이 아닌 미국놈과 일본놈 밑에 갖다 바친 놈, 그래서 미국놈과 일본놈의 용병으로 전락시킨 더럽고 추악한 놈, 바로 그 놈이 금치사자 윤석열입니다. 이 윤석열 이놈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놈을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놈을 얻고 차가운 골방에 던져놓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진일미국 장관, 살인 장관, 윤석열 장관,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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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되겠습니다.
90%가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노동자를 조금이라고 전 국민들을 깡패로 본다. 노동자 같은 국민들 행복하고 미쳐버린 술도 짓고 노동자가 만든다. 이런 천하의 개새끼를 만다. 이런 새끼를 누가 뽑았다. 노동자 조카 부쟁 글붙었으니 이제 너는 끝났다. 불타오르니 이게 설판 오픈할까. 우와! 네, 우리 가수 초심주 선생의 이 새끼였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친일 매국 정권, 스파이 정권, 살인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세명을 지키자. 청년을 죽이고 군인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고위직 공무원까지 죽인 살인자 김건희를 그야말로 살아냅니다. 범죄자 김건희, 살인자 김건희를 즉각 체포하라. 체포하라. 예. 이 대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한강인역 2번 출구 한남대학에서 매주 토요일 2시에 고 김상현 국장을 추모하고 김건희를 기어이 구속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이재양민 시민연대 서울의 소리 그리고 수많은 애국민주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여기 이태원까지 함께 행진하는 배웁니다. 우리는 애국민주시민들과 더불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로 김건희를 구속시키기 위한 무기한동 성장 201일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김건희를 기어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기어이 구속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이 거리를 나왔습니다. 애국민주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봅시다. 역풍냉을 국정농단 살인자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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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체포하라! 체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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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체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 저 아저씨 많이 고생하셨는데. 자, 안녕하세요. 김건희를 체포하고 김건희를 구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진일 매국 정권, 살인 정권, 스파이 정권, 무능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 내자! 박살 내자! 박살 내자! 박살 내자! 네, 오늘 여기 고 159명의 청년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이 숨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우리가 159명 청년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그들의 꿈과 희망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 이곳에서 159명들을 함께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차는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시면요. 차는 좀 앞으로 우리 대원은 조금만 계획을 바다에 감추면서 수용
차는 조금만 더 가시고 돌아갈 준비 하시고 한 30분 있겠습니다. 우리 가락점을 바짝 좀 붙여주세요. 바짝 예 붙여주시고 예 좀 바짝 예 여기 같이 잠깐 바짝 좀 붙여주세요. 예 네, 바짝 붙여서 우리 159명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마도 조금 서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현장에서 159명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가득 담아갈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잠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공념 바로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가겠습니다. 차가 앞으로 가면 차 바로 우리 형제 바로 차 먼저 가고 차를 따라가 주세요. 차를 여기 가운데 가운데 뛰지 말고 일로 빠지고 뛰어 오라는데. 네, 이 평온 거리를 함께 하고 계실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 거주하시는 우리 형제 외국인 여러분, 우리는 김건희의 구속과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해서 힘차게 일어선 애국민주 시민들입니다. 김건희가 왜 구속돼야 되느냐? 국민권익이 부패방지 국장이었던 그 김상현 국장님은 바로 김건희의 명품 뇌물 사건을 조작하고 날조하는데 저항하고 항거하기 위해서 결연히 싸웠습니다. 당신의 일신의 영달이 온전히 담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인 것, 조작과 날조, 공작적 정치의 신물을 느끼고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서 항거했던 분이 바로 국민권익의 부패방지 국장 고 김상현 국장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김건희의 명품 뇌물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분은 결연하게 당신의 목숨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투쟁하셨습니다. 고 김상현 국장님의 죽음을 결코 그의 명예를 결코 우리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상현 국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그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길은 딱 하나, 바로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고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쳐봅시다. 명품 뇌물 국정농단 살인자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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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체포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201일째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지키고 있는 우리 위대한 전사들은 끝까지 기어이 김건희를 체포하고 구속시키는 데까지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살인정권, 스파이정권, 무당정권, 윤석열정권 박살내자! 박살내자! 명품 뇌물을 받고 온갖 조작과 날조의 삶을 살다간 이 추악한 녀녀 살인마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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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어? 사형하래, 사형. 아, 사형은? 네. 오늘 이태원 거리를 가득 메운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 시민 여러분, 김건희가 구속되고 윤석열 정권이 끝장날 때 비로소 우리 청년의 꿈과 희망은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가라마시는 흙팔기 같은 살인자
김건희를 끝장내는 일은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를 구속하고 체포하고 어둡고 차가운 골방에 던져넣을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살인자 김건희를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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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들으세요. 노래 들으세요. 명품 뇌물을 받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이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공정이요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매감매직하며 자기의 일신의 부를 탐욕적으로 빨아먹고 있는 흡혈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흡혈귀 이름이 김건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살인자 김건희를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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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의 체포만이, 김건희의 구속 수사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를 체포하고 김건희를 구속하고 영원히 이 사회와 격리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궈내는 첫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뇌물 중독자, 국정농단, 살인자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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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외쳐보겠습니다. 금치산당 윤석열, 이 바보 천치, 이 윤석열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것은 오직 살인자 김건희를 체포하는 일만이 금치산자 윤석열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다 살려! 외쳐봅니다. 살인자 김건희를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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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시다 후미오의 딱발이, 기시다 후미오의 시다발이, 금치산자 윤석열 이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놈은 기시다 후미오의
시다발입니다. 이놈은 뼛속까지 니혼진입니다. 이 니혼진 윤석열 그리고 거기에다 금치산자인 윤석열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구원하는 길은 이놈들을 끝장내고 바로 내려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국 정권, 스파이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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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오늘은 짧게 행진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도 금방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외쳐보겠습니다. 살인자 김건희를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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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친일 매국 정권, 스파이 정권, 무능 정권, 우체국 정권,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치산자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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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김건희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려서 괴롭히고 있는 용산경찰서 우리 민주애국경찰 여러분 오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생각하고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같이 외쳐봅시다. 이 살인자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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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때문에 159명의 청년이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14분의 의인이 오송 지하차도에서 갇혀 돌아가셨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제수군 해병의 순직 사건의 실체를 증명했던 우리 박정훈 대령은 치욕과 모욕을 당했고 그리고 마약 수사 성과적으로 했던 우리 백현웅 경장은 좌천을 당했으며 기어이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인 김 국장님은 자결로서 당신의 양심과 당신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 모든 죽음의 책임은 오직 김건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를 사수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끝까지 옹이하기 위해서 마치도 김건희가 저 이국당 수령령처럼 똑같이 수령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건희를 끝장내지 않으면 김건희의 체포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외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한강대학 2번 출구에서 우리는 그 김상년 국장을 추모하며 그리고 김건희의 구속을 위한 토요 집회를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4일도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뜨짖는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 애국 청년 여러분 한강대학 2번 출구 한남대학 2시에 달려와서 함께 외치고 뜨겁게 외칩시다. 이렇게 외칩시다. 진일 매국 정권 살인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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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뇌물을 받고 부정과 부패를 조장하며 국정을 농단한 살인자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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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가 드디어 하다하다 선거 개입까지 했습니다. 노량진수산 시장에서 생선 똥물을 마시면서 후쿠시마 핵 폐수에 대해서 괜찮다고 떠들었던 어느 여성 정치인을 차막하게 고픈 주지쪼가 버리듯이 그렇게 내팽기쳤습니다. 그것이 텔레그램에 고스란히 남아서 이제 빼도 맛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김건희를 즉각 체포하고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 있는 것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수사기관들은 김건희를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범죄자 살인자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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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하면 체포하겠습니다. 김건희를 체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외국 정권 스파이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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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 조작과 날조, 사기와 거짓의 역사를 살아간 김건희. 바로 김건희가 숨쉬고 살아가는 곳, 그리고 윤석열을 훈육하고 훈육하며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오른편에 보일 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 환하게 보이는 곳에 가서 오늘 고향 오빠의 소리도 한번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 애국민주 시민의 뜨거운 함성을 또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줄리요? 명신이요? 예, 줄리이기도 하고, 명신이기도 하고, 김건이기도 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존엄, 우리 김건희를 위해서 깜빵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어둡고 차가운
차가운 방에 기꺼이 던져놔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이고 책무인 것입니다.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애국민주 시민들이 이제 김건희 집을 향해서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 뜨거운 함성이 외쳤을 때 우리 지나간 애국민 시민 여러분도 함께 함성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명품뇌물 국정농단 살인자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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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차 조금만 더 한 30초만 머물다 갈까요? 자, 우리, 예, 저기 집이 보이네. 좀 더 가. 차 조금만 더 가세요. 예, 됐어요. 자, 우리, 여러분. 저 우리 오른편에 저 허연 집이 김건희가 살고 윤석열이 훈육당하는 곳입니다. 자, 윤석열의 교육장. 윤석열이 매일 매맞기도 하고 술 처먹기도 하고 찜을 쪄지는 곳입니다. 사우나 탕을 만들어 와서 찜을 찜내는데 오늘 우리 고향 오빠 한마디 하겠습니다. 10초만. 대박. 불가라! 오빠 왔다! 거리야! 고향 오빠 왔다! 오빠! 대박이었어. 오빠랑 같이 감옥 가자! 나는 너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렇게 너의 죄를 폭로한 것이고 목자의 심정으로 폭로한 것이다. 죄의 폭로가 아니고 어떻게 회개와 용서와 화해가 있을 수 있느냐. 폭로는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폭로했어. 그러니 이제 그만 버티고 오빠랑 감옥 가자. 자, 우리 김건희 집을 향해서 함성 3초간 시작! 건희야 감방 가라! 빨리 가라! 자, 이제 우리 저 대우가 저 버스정류장 앞에까지 가서 최종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목사님들이 그래? 아유, 영 회사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경제작범 살인자 김건희를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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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일 매국 정권 이쪽으로. 진일 매국 정권 사이비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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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그대로 한남 드랍으로 쭉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남 드랍으로 쭉. 자, 김건희를 체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 사형하라! 그대로 이제 한남 끝까지 쭉 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체포해서 사형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찢어 죽이고. 아, 찢어 죽여! 똥골레 찢어 죽여! 자, 한남 끝까지 쭉 밀고 들어가시고, 거기서 최종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김건희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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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사는 있어도 관전은 없어. 자, 우리 관사에 살고 있는 김건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한껏 선물합시다. 다 같이 김건희 관사를 향해서 함성 3초 시작!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마무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생각나 김에 끄네. 여러분. 예, 끄고 빼야 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